매끄럽고 끈적한 그래플링으로 만나는 상대들 전부 다 잠궈버리는 파이터입니다. 박재현이 입장합니다. 자, 박재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AFC 라이트급 챔피언 자리가 공석인데 이번 대회 승리하고 타이틀전 꼭 치르고 싶습니다. 패기가 장난 아니에요. 야망도 있습니다. 어린 선수가. 네. 또 이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의 파이터고요. 상당히 젊은 나이의 파이터입니다. 맞습니다. 2001년생. 네. 지금 뒤에 정찬성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네. 정찬성 선수가 후배들한테 칭찬을 굉장히 아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예. 굉장히 엄한 스승님으로 유명한데 이 선수가 박재현 선수를 보고 물이 올랐다라고 굉장히 의외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또 지난 경기 이어서 박재현 선수가 얼마나 발전했을지 정찬성 선수가 극찬할 정도로 발전했다면은 예,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박재현 선수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극찬받을 만합니다.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2연승 중인데 한 경기는 타격으로 다른 한 경기는 서브미션으로 가져갔거든요. 네. 네, 진짜 웰라운더라고 할 수 있겠죠. 박재현이 먼저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입장. 예. 급하게 오퍼를 받고 들어왔지만 자신의 혹은 그 누구보다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백 선수가 입장합니다. 사승사패의 김종백 선수. 제가 이 선수 경기 안 하고 현장에서 몇 번 봤는데 네네. 훅이 장난 아닙니다. 훅이. 아... 네, 그리고 지금 딱 체형만 봐도 힘이 되게 좋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가? 예. 실제로 힘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펀치 한 방 한 방이 굉장히 날카롭고 묵직하기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 한 방만 얻어올리면 그대로 KO가 나오거든요, 이 선수는. 네. 네. 원래는 이 메인카드 여섯 번째 경기가 박승현과 박재현의 맞대결이었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박승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김종배 선수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됐고 이제 박재현과의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괴력이 사나이 박승현 선수의 경기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빨리 회복을 하고 케이지로 복귀를 했으면 좋겠네요. 프로 MMA 전적에서는 4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총 8번의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네. 전적만 놓고 보면 승률은 딱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KO 파워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선수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4승 중에 2승은 KO로 깔끔하게 가져갔고 펀치가 명중할 때마다 조금 과장 보태서 현장에 빡소리가 울려 퍼질 정도로 정말로 묵직한 펀치를 시원시원하게 날리는 제6경기 그렇습니다. 자, 상대가 이탈했지만 결국엔 매치가 드립니다. 성사가 됐습니다. 김종백과 박재현이 경기를 준비합니다. 커너. 바로 만나보시죠. 신장 178cm, 체중 74kg, 3전 2승 1패, 대한민국 코리안 좀비 MMA 소속 박재현! 끈적한 그래플링으로 상대방을 모두 잠궈버리는 파이터입니다. 박재현이 소개됩니다. 레드 코너 신장 170cm 체중 74kg 8전 4승 4패 대한민국 MMA 스토리 소속 김종백 강한 훅을 장착하고 있는 파이터입니다. 김종백입니다. 자, 이 경기 MMA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는 메인 카드 여섯 번째 경기 계약 체중 매치. 자, 두 선수의 체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네. 신장은 일단 박재현 선수가 더 크고요. 네, 노련해 보이는 박재현 선수와 날카로워 보이는 박재현 선수와 묵직해 보이는 김종백 선수입니다. 확연하게 다른 스타일 완전히 느낄 다르죠. 수 있는 두 명의 파이터 이런 경기가 재밌죠. 네. 김종백의 맞대결 첫 번째 라운드 글럽 터치와 함께 출발합니다. 야, 시작하자마자 거리 벌리지 않고 그냥 붙어버리네요. 네, 탐색전 따위는 없는 김종백과 박지현입니다. 오른서 자, 앞선에 길게 찔러봤던 박지현인데요. 레드 트렁크의 박지현 선수고요. 김종백 선수 킥 페인트 한번 줬고요. 화이트 트렁크의 김종백입니다. 앞선 깊숙하게 찔러줍니다. 박지현 원투 전에 들어봤던 김종백. 자, 마이크 카운트 들어갔네요. 자, 일단 밀고 들어가는 박지현입니다. 자, 넘깁니다. 바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야, 정찬성 선수가 칭찬할 만하네요, 지금까지는. 네.
첫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는 박지현입니다. 바디. 이 구역은 박지현 선수가 상당히 좋아하는 구역이거든요. 맞습니다. 오!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무게를 이용한 파운딩. 자, 그리고 사이드 포지션. 자, 데미지 들어간 거 알고 바로 패스하려고 하죠. 사이드 포지션 점령을 원하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김종백 선수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 보이고요, 지금은. 자, 일단 김종백 선수를 반으로 구겨놓고 있는 박지현. 일단 허리를 빼고 있긴 한데 김종백 선수가 컨트롤 당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네. 자, 눕히려고 하고 있는, 아, 눕혀지네요. 자, 눌러주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른다리 빼내면서 사이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밀어내죠. 네. 자, 일단 오른쪽 다리 아직 잠겨있는데요. 잠궈놓고 있는 박지현 위쪽에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아, 김종백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묶어놓고 있군요. 자, 팔이, 아, 네, 안 빠집니다. 아직 치열하군요, 저 다리 싸움. 예. 이 부드러운 그런 매끄러운 그래플링을 소유하고 있다, 아,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박지현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레슬링 잘하긴 하네요. 지금 컨트롤하는 모습 보면은. 예.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저 사실 공격을 시도한다는 게 빈틈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빈틈을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아, 완전히 올라갑니다. 자, 저는 안 나갔다 나오죠. 그 다음 쓸 수밖에 없는 포지션, 백쪽까지 허용을 하는 김종백입니다. 자, 김종백 위기. 자, 천천히. 박지현 선수 시간 많아요. 3분이나 있어요. 3분. 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올라타 있는데요. 자, 지금 파운딩 살짝 때려주면서 포지션 포기하라고. 자, 파운딩. 아, 이렇게 펴지면은 답이 없죠. 자, 파운딩 왼손 파운딩. 일어나야 텐데요. 자, 레프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무게가 실리니까 마음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김종백 예. 선수 굉장히 무겁거든요. 위쪽이 저렇게 쏠려 있으면은. 다시 눌러주는 박지현입니다. 자, 파운딩. 오,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파운딩. 일단 큰 움직임이 없는 김종백 선수인데요. 자, 다시 잠궈놓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열려 있어요. 파운딩. 자, 무방비예요 지금 거의. 자, 지금 반응 없는데요. 오. 파운딩, 파운딩. 자, 심판이 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자, 그래서 파운딩 두들겨주는 박지현입니다. 자, 자,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김종백 선수 글러브로 방어는 하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거든요. 자, 오른손 파운딩 연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자, 하체라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두들겨줍니다. 이거 위험하죠 지금. 자, 계속해서 두들겨주는데요. 심판이 열리나요? 문 열리나요? 문 열리나요? 김종백. 자, 왼손 파운이 툭툭툭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방어한다고 보기 좀 힘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 이거 아직까지 레프리가 경기를 가져갑니다. 와, 박지현이 승리를 장식합니다. 너무 잘하네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정찬성 선수의 제자 박지현 선수인데 지금 이 포지션이 사실 저희 UFC 부산 때도 프랭키 에드가르를 상대로 보여줬던 정찬성 선수의 경기였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똑같은 지금 포지션이 나왔어요. 와, 공교롭게도요. 컨트롤을 정찬성 선수처럼 너무 잘하네요.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 돋았습니다. TKO로 블루코너 박재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 느린 장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침착하게 그런 경기를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박재현 선수가 1라운드 TKO 승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정찬성 선수가 극찬할 만했습니다. 김종백 선수도 갑자기 온 오퍼 수락하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네. 양 선수 모두 멋진 경기 보여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네. 정말 어리고 그쵸. 젊은 선수가 또 박지현 선수인데 와, 이렇게 또 침착하고 매끄럽고 부드럽게 경기를 운영하고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19살이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죠? 네. 보통 이제 저 나이 저 경력의 선수들은 좀 흥분을 잘하는 편이고 예. 물불 안 가리고 좀 달려드는 편인데 굉장히 자신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 정확하게 캐치하고 안정적으로 승리 챙기는 모습이었죠. 세컨으로 왔던 백승민과 정찬성 선수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박재현 선수고요. 인터뷰 만나보시죠. 받을 수가 없는 있는데요. 오늘 경기 승리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대 선수가 2주 만에 들어와 주셔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게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쉽게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16대회에서는 타격으로는 다소 늦었지만 그래플링으로 서브미션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코리안 좀비 MMA 우리 정찬선 선수가 물이 올랐다고 좀 칭찬했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의 기량이 몇 퍼센트 정도 오른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기뻐 보이네요. 한참 예. 모자라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항상 열심히 하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대한민국 최고로 가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AFC에서 기대를 많이 하도록
네, 우리 정찬선 선수가 박수를 많이 쳐주시네요. 네. 네.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도 많은 박수 받는 선수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현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도 끈적한 그래플링으로 정찬선 선수에게 또 만족을 네, 선물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격투계의 유망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네. 뿌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네요. 자, 메인카드 여섯 번째 경기 박재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어지는 메인카드 일곱 번째 경기는 웰터급 매치 김상욱 선수와 박준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가 메인카드 일곱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